그러면 안 돼. 어? 그러면 안 돼. 쫓아오지 마. 더 이상 쫓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Don't Scream.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했던 바로 그 게임. 또 한참 지나가지고 유행 다 지났을 때 슬그머니 가지고 와봤어요.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게임. 말 그대로 마이크에서 큰 소리를 내면은 탁 죽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 게임이죠. 테스트로 조금만 소리를 크게 내볼까요? 아! 자, 이렇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18분을 버텨야 되는 게임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이 안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 주변을 탐방을 하면서 조용히 그냥 뭐 18분 동안 나들이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근데 왜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죽어 있어요? 여잔가? 어? 살아있는데? 뭐야? 손에 칼이 꼽혀 있어. 이거 확대는 어떻게 해? Z키 누르면 확대하고 X키 누르면 축소하네요? 손이 박혀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떤 사건에 휘말린 걸까요? 일단 주변을 더 둘러봅시다. 이게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 뭐가 있다던데 저기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farm, 농장 나오고. cemetery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아, cemetery가 묘지야? 와, 거기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저기 농장, 여기는 뭐 마트.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좀 조용히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왜 그래? 시끄러워, 시끄러워. 진짜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귀신이 튀어나올 수도 있대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진짜 그야말로 갑툭튀. 그런, 어? 야, 갑자기 밤 됐어. 경보음 소리가 밤이 되는 그 소린가 봐. 이제 곧 해가 지니 여기에서 뭐 대피하세요 이런 걸까? 근데 내 플래시라이트까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아, 너무 안 보이잖아요. 숲속에서 이러고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 착한 장작분들은. 저 화살표가 있네?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니 저대로 따라가 봅시다. 말안 듣고 이상한 데로 갔다가 또길 잃어버려가지고 귀신들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매우 속이 상할 것 같으니까 말이라도 잘 들어보자고요. 어? 여기 마트인데? 아, 저기 다른 플래시라이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강건강용. 어?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너무 어둡잖아. 이 안에 뭐가 있나 봐.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매달아놨어. 저거 매달아놓기도 힘들었을 텐데 참 고생을 많이 했네요. 누가 했을까? 더 포레스트처럼 식인종이 있었던 걸까? 아,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 숲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다가 퇴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야, 아까 18분이었잖아. 이제 7분 지났는데. 나니? 나 진짜 살짝 힘줘서 얘기했는데, 이씨! 분노주의. 맨날 농장으로 가보자, 그러면. 아, 마트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 대충 맛은 봤고요. 묘지는 안 가보냐고? 너 미쳤니? 묘지를 왜 가, 공포게임에서. 상대적으로 좀 정상적인 곳을 가봐야지. 너 이런 재난 일어나가지고 막 비행기 떨어지고 나 혼자 살아서 캠코더 돌리고 있는데 너 묘지 갈 거야? 저건 뭐야? 사람? 저게 뭐지? 야, 저게 뭐 같냐? 뭐가 있는데? 이게 뭐야? 사람? 에? 에? 이게 뭐야? 마네킹이야?
나스. 에 갑자기 뒤돌아봤는데 얘네가 갑자기 나 쳐다보고 있다거나 그러지. 난 어? 왜 갑자기 고꾸라졌어? 뭐지? 그냥 무너진 거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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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쫓아오지 마. 더 이상 쫓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길이 아닌 곳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아니, 뭐,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농장 나온다며요? 왜 농장이 안 나오고 마네킹만 보이지? 와, 여기는 진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니까 더 무서운데요? 시야가 제한적이 돼버려가지고. 뭐, 보이는 게, 어,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지직거리지 마세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핸드폰이 아니라 캠코더도 지지직거리고, 내 손전등도 지지직거리고, 모두 지지직거리는 아름다운 치지직 방송. 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트위치에서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치지직에서 방송할 거니까 치지직에서 플레임 TV 검색해서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광고 좋았다. 하, 이제 덜 무서우려고 진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차라리 이 정도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아니, 그리고 너무 다 숲인데? 뭐가 없어.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 깜짝이야. 저쪽에서도 지금 뭐 방송 진행하고 있다가 뭐 이상한 거 튀어나왔나 봐요. 저도 이제 제 차례인가요? 어. 우물. 여기 그 링 촬영지인가? 여기 링 촬영지인가 봐. 나 들어가 볼래. 여기 관광명소잖아, 이거. 아, 방금 그거 고라니였다고? 나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위험했다 빨간색까지 올라갔었다. 어쨌든 살았지롱. 처음부터 다시 안 해도 된다고. 아, 진짜 위험했다 근데. 아, 아까보다 덜 버텼어 근데. 아, 18분이 이렇게 길었나? 이상하다. 덜렁다크하면은 막 3시간도 순식간에 지나 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아, 진짜 내가 말했던 고라니 저기 지나가네요. 오, 그렇군요. 고라니 있을 수 있지. 아, 근데 내가 본 게 진짜 고라니인지 사슴인지. 얘 왜 이러니? 사슴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전에 뽀꾸랑 산책 갔다가 산책로에 진짜 커다란 고라니가 있는 거야. 근데 뽀꾸가 뭐야? 뭐 까치 같은 게 날라왔었던 것 같은데. 괜찮니? 까치야? 아니, 좀 되게 심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 어, 여기 맵에 끝이 있네? 야, 이거 맵에 끝이 있어. 아니, 뭐 주변에 오브젝트가 짱 많다더니 그런 거 다 지나치고 진짜 그냥 숲을 가로질러서 맵에 끝을 와버렸나봐요. 어떡해.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진지하게 큰일 났다. 지금 소리 지를까봐 걱정이 아니라 이 영상에 아무것도 안 찍히면 어떡하지? 아니, 맵을 넓게 만들었으면 오브젝트를 좀 여러 곳에다가 배치를 해놓든가. 아직 뭐 별다르게 튀어나온 게 없잖아요. 진짜 딱 하나 깜놀한 거 하나 있었다. 까치가 나한테 박치게 한 거. 그게 무섭니 얘들아? 여기 어디야? 야, 진짜 숲밖에 없어. 야, 이거 이 게임 하는 스트리머 중에서 가장... 가장 역대급으로 노잼이 될 것 같아. 어, 근데 어떡하지? 나 진짜 안 놀랬는데 이번에? 내가 무서워서 멈춘 게 아니라 그냥 또 뭐가 나오나? 하고 이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 어, 이거 어떡하냐? 어, 얘 진짜 노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이제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아줌마. 아우, 귀 아파. 씨. 야, 뭐 큰 소리만 나면 다 놀라는 줄 알아. 방금 뭐였어? 다른 숲풀들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나 너무 숲 쪽으로 왔나봐. 아, 어떡해. 아, 내가 원하던 그림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이런 경험을 하려고. 어? 와, 진짜 몸매 미쳤다. 근데 나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긴 하구나. 보면서 몸매 오우야 이러고 있네. 아, 미안하다. 내가 또 마구니가 껴가지고.
오. 어? 보스전인가? 우와. 방금은 조금 놀랬어. 방금 탁 두 번째로 튀어나왔을 때 방금 조금 놀랬어. 소리 지를 뻔 했으나 참았죠? 오,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요, 이런 거 둘러보면서 공포심을 조성해야지. 어? 숲에서만 있다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은 놀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좀 놀라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장 놀라는 상황이 뭐냐면 여기서 뭐 나올 것 같아. 뭐 나온다. 준비해라. 자, 나온다. 진짜 뭐가 나왔네? 예,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러고 딱 했는데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잔 할 때 나와야 돼. 안심하려고 하던 그 찰나에 뭐가 튀어나오면 뒤지게 놀래요. 야, 나 그래도 진짜 잘 버티고 있지 않냐? 어디에서 누가 서글프게 울고 있네요? 플레임 TV 못 봐서 그렇게 슬퍼? 내가 컴퓨터 사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 컴퓨터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거든. 내가 핸드폰 사줄게. 컴퓨터는 너무 비싸 생각해보니까. 아, 조명 상태 까. 이제 확실히 조금 무섭다. 3분 남았다. 좋다. 그래, 이 정도 공포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열 수 있나? 오, 여기 안에 맛좋은 고기들이 잔뜩 들어있네. 맛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이 집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라이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불 지르고 나갈까? 아니, 뭐가 없어 집에. 생각보다 버려진 흉가 이런 데는 진짜 뭐가 없어. 오히려 이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의 흔적이 있다 이러면 진짜 소름인데. 막 개가 지나다니네. 아, 나 어제 그 술 취한 게임? 그거 플레이했었어가지고 나 지금 개 굉장히 민감하거든? 뭐야? 벌써 다 끝났어? 야, 여기 이 숲은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18분 만에 해가 졌다가 떴다가 막 이러냐? 나 뭐 어떻게, 나 어디로 가? 끝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약간 긴장감을 풀어주는 듯 하면서 뭐 튀어나오겠지. 야,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질 않냐. 아유, 내가 공포게임 스트리머 뭐 하루 이틀에? 아, 어떡해! 너무 노잼으로 찍혔어! 아까 죽은 것도 진짜 그냥 살살 얘기하다가 게이지 살짝 넘어가 버려서 죽은 건데. 한 판만 더 해볼까? 야, 그럼 이번에는 내가 좀 진짜 덜 무섭게 하기 위해서 너무 주절주절 떠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내가 몰입해서 해볼게. 몰입해서 내가 지금 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극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나 이름은 플레임. 비행기 사고를 겪고 구조되기까지의 기록을 한번 찍어보려고 한다. 주변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단순히 사고사가 아닌 누군가의 흔적으로 말이지. 두렵다. 산 한복판인 것 같은데 해가 져버리면은 정말 탈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 왜 시간이 안 줄어드냐. 버그 걸린 것 같다. 좆됐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다행히도 내가 눈뜨고 일어난 곳은 표지판 바로 앞. 이 표지판이 사실이라면 내가 갈 수 있는 장소는 미니마트랑 홈스테드. 근데 홈스테드가 뭐예요, 여러분? 난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재난 영화에서 보는 듯한 화생방 경보음 같은 소리다. 이 소리는 절대 좋지 않다. 평범한 소리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플래시라이트는 멀쩡하지. 멀쩡하지 않네. 카메라도 왜 이러냐. 야, 저기요, 정신 차려. 카메라야, 나 분위기 잡아야 돼.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역시 기계는 때려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집을 발견했다. 사람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오래돼 보인다. 들어가 보겠다. 문 들어가진다. 문이 잠겨 있는 건가? 아니, 그래도 문은 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못 여는데. 창문으로 들어가 보라는 누군가의 환청이 어? 들리기 시작했다. 어케 들어가 노. 네가 해봐라 인마. 환청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뭐지? 귀신이 나에게 어깨빵을 하고 사라져버렸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뭐지? 시비를 거는 건가? 이 쌍놈의 카메라 또 고장났다. 야. 어? 카메라를 쳤더니 죽어버렸다. 카메라를 친과 동시에 카메라가 나의 뒤통수를 후려 갈긴 것 같다. 같이 죽었다. 나는 평소에 카메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어? 우리 아까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마트 다시 한번 제대로 봐보자. 그래, 저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마트는 그래도 생각보다 크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와, 와, 나, 어? 아, 왜 또 죽어? 아, 나 소리 안 질렀어. 아, 근데 방금 심장 찌릿했다. 와, 와, 진짜 놀랬어, 나. 아, 근데 소리는 안 질렀는데, 아, 내가, 와, 와 하면서 소리가 넘어갔어. 와 하는 소리가 좀 컸나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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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그, 진짜 좀 짜증나네? 아, 내가 진짜 놀라서, 아! 이러고 소리를 질렀으면, 억울하지 않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그냥 소리만 지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심어주고 피해야 돼요, 그거를. 맞아도 죽을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야 비명이 나와. 에휴씨. 마치 돌아갑시다. 돈 스크레임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너가 정류.